군관 공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또 은총 씨랑 같이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어를 다녀오셨고요. 네네. 그 사이에 김병원 선생님과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이펙터 타임즈를 몇 편 진행을 했었죠. 네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누 씨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분이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을 때 은총 씨나 병원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네네네. 이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연주자에 따라서 이렇게 시연도 정말 달라진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네네네.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네. 즐겁게 또 플레이어스 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으로 가장 많은 연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콤보 앰프 블루스 주니어 4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컴팩트한 사이즈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완벽한 톤을 연출한 앰프로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앰프입니다. 블루스 주니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콤보 앰프입니다. 블루스 주니어 4는 더 향상된 프리앰프 회로와 더 부드러운 스프링 리버브가 더해졌으며 더욱 유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5W 출력의 앰프는 무대 위 또는 스튜디오에서 어떤 세팅으로 연주하더라도 따뜻하고 다채로운 톤을 만들어냅니다. 블루스 주니어 4는 12인치 셀레스천 8타입 스피커를 사용해 뛰어난 밸런스와 부드러운 고역, 안정된 중음역,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저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된 프리앰프 회로는 더 선명하고 존재감이 뚜렷하며 꽉 찬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온보드 스프링 리버브에는 부드러운 질감이 더해져 어떤 세팅에서도 더욱 풍부하고 울렁거리는 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외관은 컨트롤 패널의 폰트와 그래픽, 아이보리 포인터 노브, 견고한 핸들 스트랩 등과 함께 미세하게 빈티지 처리된 실버 그릴천으로 마감되어 팬드 앰프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다재다능하며 이펙트 페달과의 궁합도 뛰어난 블루스 주니어 4는 기타리스트들에게 필수적인 앰프입니다. 블루스 주니어 4의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연결하는 한 개의 인풋을 지원하며 채널 볼륨을 조절하는 볼륨 노브, 미드 부스트 작동을 위한 패스 스위치, 음역대별 톤 조절을 위한 트래블, 베이스, 미들 조절 노브,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리버브 노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블루스 주니어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클린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 패스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며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패스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아까 은총 씨께서 시연을 먼저 녹음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풀 크랭크업 사운드는 팬더다. 네. 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그 저희가 왜 트윈 리버브 네. 풀 크랭크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할 때도 현영님과 저랑 네. 되게 그 소리를 들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앰프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앰프 게인, 앰프 네. 드라이브 톤 이것들은 결국에서는 이제 밴더나 이제 마샬에서 온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 팬더 특유의 것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크랭크업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던 그 오버 게인에서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팬더의 풀 크랭크업 소리는 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톤이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풀 크랭크업 사운드는 아직 뭐 저희가 마샬까지는 이제 쫙쫙 가진 않았지만 네. 팬더를 이제 지금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팬더는 풀 크랭크업 사운드 정말 명품 사운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메사부기도 그랬고 레이니도 그랬고 다양한 앰프들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많은 감동을 했지만 네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트윈 리버브라든지 이번 시간에 이제 팬더의 블루스 주니어를 다루면서 팬더의 앰프들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팬더 라이브러리라는 특집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운드들이 연출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깁슨의 기타들을 네.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광부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